16개 지방에서 나온 쌀을 다 집어넣은 거야. 지금 밥이. 자, 예, 탕을 먼저 뜨세요. 떠서 이 완자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피를 만드는 거, 기를 세우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몸을 보호하는 거 이런 그 모든 영양소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잡수고 기운 내시고 그 다음에 좋은 거 밥 좀 보세요. 밥. 이게 예, 이게 우리나라 팔도 뭐 그 쌀이 다 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왕도 이런 쌀은 못 먹어봤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쌀을 먹는 거예요. 북한 끝에서부터 남한 끝까지 예? 오방색을 다 갖춘 왕도 못 잡숴보던 이 밥을 네. 오늘 한 숟갈도 남기지 말고 다 잡숴고 올 여름 잘 나세요. 예. 저는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네요. 처음 먹었어요. 안 먹어봐. 밥이 많이 맛있대. 밥이 너무 부드러워. 응. 녹아요. 아까 우리 먹었을 때는 조금 뻑뻑했잖아요. 한 열여덟 살 그러니까. 살찐 아이도 있고 지금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는 아이도 있고 단맛이 강한 애도 있고 지금. 밥이 가지고 이렇게 재밌을 수가. 이제 식감이 정말 고소하고. 그래. 네. 이거 반찬 없이 그냥 밥만 먹어도 되겠는데요? 되게 정성스럽고 비전 맛이 우리 따스름밖에 없어. 함경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이 쌀을 해가지고 이 먹는다는 의미 자체가 이거는 부장님 아까 이 자강도 쌀을 지금 그 밥을 먹었을 때는 아 이 밥과 파탕라면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싹 바뀌었습니다. 왜? 이게 더 환상의 궁합이네.